안녕하세요. 올라 하몽입니다. 저는 지금 스페인에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스페인에 있을 계획이에요. 저희가 9월에 이사? 이민을 왔어요. 아르나우한테는 고향에 돌아온 거고, 저한테는 이민이죠. 저는 여기 스페인에서도 발렌시아 주에 발렌시아 도시에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스페인에서도 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지중해하고 인접해 있어서 기후도 따뜻하고 인구도 81만 명이나 사는 큰 도시예요. 이강인 축구선수가 이 도시 축구단에 있죠. 그래서 더 한국에 익숙해진 도시예요. 한국에서는 저희가 천안에 살았기 때문에 바다와 멀었는데 여기는 걸어서 바다에 산책하러 갈 수도 있고 날씨도 너무 좋아요. 아르나우하고 한국에 살 때는 아르나우는 1년에 두 번, 그리고 저는 1년에 한 번씩 스페인으로 여행을 왔어요. 한달 동안. 이번 여름에도 한달 동안 있을 생각으로 왔었어요. 아르나우 인터뷰가 잡힌 거예요. 면접 인터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인터뷰를 했는데 합격을 하게 됐죠. 생각지도 못했어요. 한달 있을 생각으로 돌아가는 표를 8월 달에 맞춰서 끊어놨었거든요. 그래서 7월에서 8월 동안 스페인에서 머물다가 8월에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8월에서 9월 동안은 이사 이민 준비를 했죠. 제가 7월에서 8월 한달 동안 스페인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싶었는데 거진 두달 동안이나 이민 준비로 너무 바빠서 영상을 하나도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저희 영상에 약속을 해놓은 게 있어서 중간중간 카메라를 들쳐매고 여기저기 찍으러 다니려고도 바빴거든요. 그거는 위에 제가 걸어둘게요.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상당했어요. 첫 번째로 아르나우랑 저랑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정리해야 되고, 한국에 있는 집도 정리해야 되고, 한국에 있는 집에 있는 짐도 싸서 어떤 거는 버리고 어떤 거는 뭐 가져가고 그런 것도 다 준비해야 됐어요. 그리고 반려견인 아랑이도 데려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아랑이 물건들이나 아랑이에 대한 정보들이나 이런 것도 다 한번 알아봐야 되고, 스페인 집도 찾아야 되니까 그것도 알아봐야 되고, 뭐 제가 나온 대학교에 대한 거를 다 번역해서 아포스티유를 받고 가지고 왔거든요. 만약에 이민 준비에 무엇이 필요한가 궁금하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 경험으로 영상을 다시 한번 제작을 해서 답변 드릴게요.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영어로 대화가 굉장히 서툴러요. 초급에서 중급 그 사이라고 해야 되나? 스페인은 그리고 영어권 나라도 아니잖아요. 저한테 스페인어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해요.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스페인 반도 없었어요.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있었나? 스페인어 학원에 두달 정도 다녔어요. 기초적인 것들만 배웠고, 영어랑도 좀 비슷하기는 한데, 뭐, 저희도 중국어랑 비슷한 단어들이 몇 개는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중국어 못하는 것처럼. 스페인어도 영어랑 비슷한 게 있기는 해요. 약간 어딘지 모르게 비슷한 것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이 달라요. 그리고 아예 새로운 표현들도 많고, 단어들도 많아서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아르나우랑은 항상 한국어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좀 숨통이 트여요. 그래도 답답하고 힘든 게 정말 많아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는 진짜 너무 답답해요. 저는 음식이랑 스페인의 문화, 뭐 사람들 이런 거는 하나도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가끔 매운 게 생각날 때도 있어요. 여기 좀 시내만 나가도 아시아마트 이런데 뭐 중국 물건이 거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한국 물건들도 요즘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저는 라면이랑 뭐 고추장이랑 이런 거다 쟁여뒀어요. 그래서 몸이 좀 아프거나 매콤한 게 먹고 싶은 날에는 좀 고추장으로 요리도 하고 해서 먹는데,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그립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발렌시아 쌀이 거의 주식이에요. 빠에야라고 아시죠? 그 쌀로 만들어진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한국 음식이 그립거나 뭐 그런 거는 많이 없어요. 그리고 문화도 저한테 낯설지 않아요. 왜냐면 제 남편이 스페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벌써 그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다 흡수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크게 낯설지는 않아요. 저의 지금 꿈? 제가 스페인어를 배워서 스페인권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이랑도 소통을 하고 싶은 게제 소원? 지금은 학원만 갔다 오고 뭐 딱히 다른 거는 하진 않고 있어요. 저도 뭐 일도 하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그런데 뭐 일하려면 일단 스페인어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언어에 많이 집중을 하자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해야지 그런 기회도 생기고 더 언어가 많이 늘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저에게는 아직은 좀 두렵고 어렵기만 해요. 이민 2달 차. 자, 지금까지 제 상황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제 영상 좋으셨나요?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알람 설정하시면 일주일에 한번 저희 영상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하스탈레고.